안녕하세요. 사자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포천시 무림리 전원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연과 하나 된 고즈넉한 전원주택 마을, 각가지 매력을 뽐내고 있는 전원주택들이 보입니다. 다른 전원주택들이 늘어선 이곳은 관광지로 유명한 광릉수목원 근처로 공기 좋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그럼 매물 주변부터 살펴볼까요? 코스트코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인 생활권입니다. 관광지로 유명한 광릉수목원 근처로 공기 좋고 조용한 마을입니다. 자연과 하나 된 고즈넉한 전원주택 마을, 각가지 매력을 뽐내고 있는 전원주택들이 보입니다. 매물에 도착했습니다. 2006년도에 건축되었으며 오렌지색 벽돌 구조, 경량 철골 구조로 이루어진 깔끔한 모양새의 주택입니다. 계획관리 지역, 오렌지색 벽돌 구조, 경량 철골 구조로 이루어진 깔끔한 모양새의 주택입니다. 넓은 잔디마당에 창고 건물을 따로 지어 놓았습니다. 내부에는 방 4개,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야 전기가 들어와 밤에도 은은한 분위기를 내실 수 있습니다.
출발길에서 바라본 전경이 참 멋집니다. 일출, 일몰을 감상하기에도 좋을 것 같죠? 자연과 하나 된 고즈넉한 전원주택마을. 시내와 멀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의정부 시내 의정부 성모병원 이마트 코스트코에서 차량으로 15분 거리인 생활권입니다. 면적 안내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178평, 연면적 약 56평, 건축 면적 집 37평, 창고 13평으로 약 50평입니다. 2006년도에 건축되었으며 넓은 잔디마당에 창고 건물을 따로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야전기가 들어와 밤에도 은은한 분위기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매매가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광릉 수목원 자락의 조용한 마을, 이곳의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자연과 하나 된 고즈넉한 전원주택마을. 매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자부동산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